친구들과 시원한 맥주를 한잔하기로 했어. 먼저 친구들에게 맥주를 따라주게 되는데 어떻게 따라줄까? 1번 아무 생각 없이 대충 따라준다. 2번 맥주컵에 반만 따라준다. 3번 거품까지 생각해서 가득 따라준다. 4번 거품 빼고 잔의 3분의 2 정도 따라준다. 5번 잔은 맥주로 가득 거품이 넘치게 따라준다. 1번 대충 따라준다. 시크함으로 무장했어. 너무 차가워. 이성에게 관심이 전혀 없어 보일 수 있어. 맥주컵에 반만 따라준다를 골랐군. 사소한 행동에도 이성에게 호감을 사는 매력이 있어. 접근하는 이성이 많아. 거품까지 가득 따라준다. 일편단심 민들레 스타일이야. 자칫 집착으로 보일 수 있으니 조심해. 거품 빼고 잔의 3분의 2만 따라준다.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스타일이야. 먼저 다가오는 사람이 많으니까 선을 지키는 게 중요해. 5번 가득 채우고 잔은 넘치게. 관심 없는 척 관심을 끌며 유혹하는 늑대와 여우 스타일이야. 안녕 친구들. 당신은 친구와 숲속을 걷다가 나쁜 마법사와 마주치고 말았어. 마법사의 저주에 걸려 두 사람 모두 동물로 변해버렸는데 나는 여우가 돼버렸지. 그렇다면 친구는 어떤 동물로 변했을까? 뭐라고 대답했는지 매우 궁금한데 이 질문은 여러분의 질투심을 알아보는 테스트야. 먼저 사슴을 골랐다면 질투 둔감증이야. 친구들에게 관대하고 너그러운 타입이지. 상대방을 질투하지 않고 화목하게 잘 지내는 스타일이야. 곰을 골랐다. 그렇다면 질투 불감증에 해당되는데 워낙 신경이 둔해. 질투에 별다른 감정을 느끼지 못하지. 자기중심적이라 질투를 쉽게 느끼지 못하는 것이기도 해. 토끼를 고른 사람 손들어봐. 자신도 모르게 옆 친구를 질투하고 있진 않았어? 저 아이가 나보다 인기가 있는 것 같아. 저 아이가 나보다 시험 결과가 더 좋은 것 같아. 누군가 가질 수 있는 보통의 질투심을 가지고 있어. 마지막으로 다람쥐군. 질투심이 막강해. 질투심이 강한 타입으로 상대방에게 쉽게 질투를 느끼는 타입이야. 최대한 좋은 방향으로 풀어나가려고 하는 게 좋아. 너에겐 장점이 더 많으니까 말이야.